약간 조금 남성적인 느낌? 조금 거칠고 남성적인 거친 남자 야생마? 상남자 야생마? 요사장 아, 원래 그 다른 칵테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박대리의 또 요사장 괴롭히기 두 잔 동시에 만들기 또 미션을 줘가지고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큐류 뭐 사야 돼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물어보시는 분의 개인적인 입맛도 모르고 취향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저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운영을 하고 있는 가게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리큐류 탑5를 제가 항상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 탑5 안에 항상 들어가는 술이 있어요. 아마레토죠? 디사론노. 이 술은 구입을 하셔야 되는 술이다 라고 제가 항상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이 디사론노 이 디사론노 뭐유? 아니 갑자기 걸렸어. 뭐유? 이 디사론노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칵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박대리가 오늘 저한테 요사장에게 요청을 한게 우리 요사장 TV에 갑파더 아직 안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러면 갑파더를 영상을 찍어야겠다 했더니 갑파더 하는 김에 갑마더도 같이 하자 라고 두 잔 동시에 만들기를 해서 지금 저번에 프렌치 커넥션을 한번 했었죠. 프렌치 커넥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갑파더랑 갑마더를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디살로노 처음 알았을 때 제가 사장님 요시 몰래 진짜 샷으로 많이 훔쳐먹었던 수준이에요. 손님하고 대화하는 척하면서 핫식스 마시는 척을 하면서 이제 따라 마셨던 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달달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여성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술이에요. 갑파더랑 갑마더 동시에 할게요. 갑파더 대부, 갑마더 대무. 두 잔 언더락 글라스 동시에 만들 거고 두 개 다 빌드로 만들죠. 갑파더는 스카치 위스키에다가 디사론노, 아마레토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갑파더, 갑마더는 보드카의 아마레토입니다. 대부, 그러니까 갑파더 정말 뭐 그런 골수 팬들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갑파더는 무조건 스카치 위스키 중에서 올드파를 베이스로 해야지 진정한 갑파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갑파더고 이것도 갑파더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일 뿐 스카치 위스키 좋아하시는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직접 얼린 동그란 얼음을 사용을 해서 만들게요. 갑파더랑 갑마더 완성이 됐는데 이걸로 끝내기보다 저는 이제 시나몬 향을 입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시나몬 스틱이고요. 오빠 나니? 안 나와. 나니? 안 나와. 엄마가 불장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완성됐습니다. 갑파더, 갑마더. 네,
드셔보세요. 갑파더 먼저. 일단 지금 박대리가 먹고 있는 건 갑파더죠. 네. 왜 혀가 맵지? 시나몬 스틱이 들어가고 훈연해서 그렇죠. 이 위스키의 되게 씁쓸한 맛에 좀 체리 맛? 좀 달달한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술술 잘 넘어가는 편이고 코가 너무 아파요. 이건데 이렇게 해주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죠? 아니에요. 뭐 잔에다가 이렇게 훈연이라고 하죠. 그걸 입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개인 취향이니까 싫어하는 분들 계시면 안 해드리는 게 맞는 거고 원래는 없습니다 이런 건. 요즘 트렌드가 이런 것 뿐이죠. 원래 레시피에는 이런 시나몬 향을 입혀라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원래 이 향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갈 때 맨날 향 맡고 가고 이러는데 이런 걸 실제로 마셔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향이 너무 맛이랑 좀 그런 걸 방해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죠. 이거를 처음에 꽂고 마셨을 때랑 빼고 마셨을 때랑 맛이 되게 달랐거든요. 저는. 다르죠. 왜 빼고 마시니까 더 달달한 맛도 느껴지고 좀 더 깊게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 달달한 체리 맛이. 그래서 저는 그냥 꽂아서 이렇게 저어서 마시는 거를 더 추천? 그런 걸 저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간마다 먹어봐. 아마 내 생각엔 박대리는 간마더를 또 좋아할 거야. 맞대. 준마탱, GMT. 와, 진짜 준마탱. 왜냐면 아마레또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다른 방해에 맞는 향이나 맛을 오로지 도수감만 올려주는 보드카를 넣은 간마더를 훨씬 더 좋아할 거야. 네, 그 위스키의 향이나 맛이 전혀 안 느껴지니까 그냥 정말 이 아마레토를 좋아하고 좀 술 도수 있는 걸 좋아하신다 하면 진짜 이거 간마더? 네 왜냐면 정말 신났어. 신났어 달라졌네 갑자기. 왜냐면 이 맛을 좋아 방해하는 그런 맛이나 향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갑파더보다는 좀 이 아마레토에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 이거 진짜 강추. 강추. 네. 저 너무 좋아요 이거. 저 갑파더. 갑파더. 오. 스틱 되실래요? 이게 진짜 박대리가 말한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매콤한 스파이시한 향이 좀 많이 나네요. 그 대부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아 대부 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 그래도 예대 출신이에요. 아 맞네. 자 빼고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향이 좀 남기는 한데 그럼 남겠지. 디살로노가 워낙에 체리향이 있고 달달하기 때문에 위스키가 들어가서 달기는 해요. 근데 훈연한 것도 있지만 이 레드라벨 자체에 좀 약간 스파이시한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도드라져. 도드라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조금 남성적인 느낌? 조금 거칠고 남성적인 거친 남자 야생맛? 상남자 야생맛? 요사장 이런 야생맛 같은 느낌이고 네. 마더를 한번 먹어볼게요. 향은 거의 동일해요.
방해받지 않은 느낌이네요. 박대리가 표현한 대로 방해받지 않은 느낌이지만 이것 또한 훈연을 해서 한번 입혔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교 때 MT 가거나 그러면 모닥불 하잖아요. 막 촛불 켜놓고 막 엄마 아빠 뭐 언제 쪽 얘기야? 수련회 막 이런 거 MT 때 막 엉엉 짜고 막 이러잖아요. 눈물 짜고 이럴 때 그 모닥불에서 캠프파이어 막 하면은 사람이 불을 보면은 막 엄청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막 엄청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필이면 제가 내 입에 들어왔네. 근데 그 맛이야. 아 입에 남을 맛이 하필이면 그 모닥불에 제가 내 입에 탁 들어왔는데 그 맛이 납니다. 그거는 가파더 간마더의 맛이 아니라 시나몬 스틱을 단지 그냥 불에 태웠기 때문에 난 맛이잖아. 아니 오빠 근데 이게 어우러져 있어. 아. 맛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지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나몬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두 칵테일에다 맛은 있는데 나는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어차피 향이 나고 거칠 거 나는 가파더. 너는 가파더. 박대리는 간마더파. 이거의 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비추. 왜냐면 저도 이 향이나 이런 걸 되게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술의 맛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네, 먹으니까 되게 다르더라고. 상상했던 그런 오호. 이거는 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훈연을 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칵테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대리는 간마더를 좋아하지만 시나몬 스틱을 태우지 않은 그런 본연의 간마더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피치는 이 훈연향도 좋고 가파더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조금 거친 맛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실 때 있어서 목을 탁 치는 네, 뭔가 진짜 목 젖은 탁탁 막 이렇게 막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징그러워.